16일 성년의 날을 맞아 용인시가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관내 대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80여 명을 시청에 초대해 전통 성년식을 재현했습니다. 학생들은 전통 예법에 따라 남자는 상투를 틀고 여자는 쪽을 지은 후 도포와 당의를 입는 삼가례와 술을 내려 성인이 되었음을 고하는 초례를 치르며 성인으로서 몸가짐을 새롭게 했습니다. 성년 선언. 이제 모든 예의를 다 갖췄으니 어른이 되었습니다. 이 좋은 날에 교훈을 주었으니 소중하게 지니고 이에 합당하는 훌륭한 행동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. 한편 정찬민 시장은 이날 성년이 된 1997년생 1만 3천여 명의 청년들에게 축하 카드를 보냈습니다. 카드에는 성년들에게 높은 이상과 꿈을 갖고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건강한 성인이 되기를 응원한다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.